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로 공부와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로 공부와 여기는 국민 TV 나란히 가지 않아도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최동호의 스포츠당. 여름 사나이라는 그런 표현을 들으신 적 많이 계시죠? 네, 여름이 돼야지 좀 몸이 풀리는 그런. 아, 보통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일단 더우면은 숨부터 헉헉거리고 말이죠. 밖에 나다니기도 시원하는데 반대인 분들 계시죠. 박찬호 선수도 그랬었다 그러나? 하여튼 좀 더워야지 좀 힘이 나는 그런. 하긴 야구 같은 운동은 추워서 몸이 굳는 것보다는 좀 예, 몸이 풀린 게 좋을 것 같네요. 그에 못지않게 여름에 지금 개편을 맞아서 여기저기서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바쁘게 지내시는 우리의 그 스포츠당에 최동호 선수도 계십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아, 전혀 안 바쁩니다. 아, 네? 부른 사람 많지 않습니다. 아, 예. 예. 아니에요, 그래도. 예. 늘 반성하면서 늘 같은 의의감을 가지고 지내고 있습니다. 아, 네. 그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예. 저는 사실 바다보다는 산에서 좀 기가 사는 편이거든요. 예. 네. 저도 산이 좋아요. 아, 그래요? 산에는 물도 있고 계곡도 있고. 근데 바다는 어떤 때 무섭더라고요. 특히 밤에 볼 때. 근데 어떤 분은 바다에 가야지만 사는 기가 사는 분이 계세요. 뭐 예, 그래서 뭐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 산 좋아하시는 분, 옛날 그 요산유수에 따른 군자의 그 구분이 있었죠. 계절은 전 무엇보다도 가을입니다. 아, 그렇죠. 가을. 저는 가을이에요. 남자는 가을이죠. 그런 건가요? 예. 뭔 일이 이렇게 좀 생겼으면 좋을 것 같고. 아니,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좀 예. 그렇게. 아, 저는 아직도 좀 어려서 그래요. 아, 네네. 아니, 예. 몸이 좀 산다는 얘기죠. 예. 예. 아, 형님은 뭐,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뭐, 몸 좋아지고 이런 거, 공기 좋고 이런 거 따지시는데. 왜 이러십니까? 우리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면서. 야, 네. 이러시면 옳지 않습니다. 네. 아, 그러게요. 오늘 저기 그 스포츠당 이야기 나눠야 될 텐데 예. 무엇보다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예.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예. 뭐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뭐 일단 성적은 성적대로, 예. 예, 뭐 손연재 선수가 3관왕,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를 따고 그러면서 그 뭐라 그러나요? 마스코트 비슷하게 밀어줬는데, 예. 뭐 소개 성과를 좀 거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흡족했지만 무엇보다도 금메달도 많이 따고 그랬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대회 자체가 성적으로 치러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스포츠당에서 그 최동호 선생의 그 분석을 통해서 그 얘기를 좀 들어야 되겠네요. 예. 어제 폐막을 했습니다. 네, 예. 어제 폐막을 했고 우리가 종합 성적 1위를 했습니다. 예. 놀랍죠. 우리가 국제종합대회에서 1위를 했다. 아니 중국 있는데 어떻게 1위를 할 수 있어요? 예, 금메달 47개. 아, 목표치의 2배 정도를 건져 올린 겁니다. 정말요? 예, 금메달 25개 정도를 우리가 목표로 해서 종합성적 3위를 목표로 했었거든요. 네. 왜 이렇게 잘했냐. 그러니까 오늘 유니버시아드와 관련된 그 기사의 초점은 딱 두 네. 가지인데 예. 왜 이렇게 잘했냐. 우리도 놀랍다 이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공적인 대회 운영, 이 실속 있게 치른 이 대회의 모델을 보여줬는데 네. 평창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 이 두 가지로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예. 네, 뭐 저 다른 주제들도 있습니다만 천천히 얘기를 나누는데 일단은 그 25개 금메달을 예상했는데 47개라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텃세를 부렸길래 그러는가.
아니에요? 그 얘기도 해야지 그냥 정상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 개최국의 이점이 분명히 있죠. 네. 홈코트의 이점이 있고요. 근데 그 얘기 기사에도 말 좀 안 쓰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아니, 우리 중국 가고 당한 거 이런 얘기는 뭐 그 많이 쓰면서. 네. 근데 이 홈코트의 이점이라는 게 꼭 어떤 뭐 이 판정의 어떤 그 이익이라는 것보다도 그런 것보다도 일단 익숙한 환경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동거리 짧죠. 그리고 해외에 살게 되면은 먼저 비행기 타고 건너가서 거기 시차 적응해야지 되고 선수촌에 들어가야지 되는데 네. 우리는 우리 집에서 계속 생활하다가 네. 우리 경기 직전에 일정 맞춰가지고 그냥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편하죠. 네네. 가서 보니까 맨날 우리가 경기했던 그 경기장이고. 그 생각해 보니까 우리 첫 출전했던 월드컵이었던 1954년의 스위스 월드컵 때 예. 이 축구 선수들이 도착한 지 12시간도 안 돼서 예. 첫 경기를 치렀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뭐 특히 뭐 골키퍼가 엄청난 선방을 했다 그럽니다만 후반전 들어서서 그 자리에 주저하는 선수들이 주관해서 예. 그리고 상대팀이 헝가리가 첫 경기 헝가리가 네. 그 당시 세계 최강이었는데 예. 예. 이런 면이 있었다. 네. 그리고 잘했던 것은 역시 우리가 그 전통적으로 효자 종목이라고 하는 뭐 사격, 배드민턴, 양궁, 유도, 태권도에서 선전을 했는데 네. 그 47개 중에서 36개가 이 5개 종목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따낸 금메달 47개의 80% 정도를 이 5개 종목에서 우리가 따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뭐 수준이 좋은 성적을 거둔 것도 틀림은 없지만 네. 잘하던 종목에서 더 잘해가지고 네. 빛나는 성적을 거뒀다라고 봐야 되겠죠. 주로 이제 싸우고 뭐 이런 뭐 활 쏘고 뭐 펜싱 둘이가 잘하니까 칼 쏘고 총 쏘고 이러는 거 집어 던지고 유도 네. 이런 걸 우리가 잘했던 거 있었었죠. 네. 그리고 뭐 육상하고 육상에서는 우리가 뭐 김구경 선수가 100m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지만 그래도 메달을 따지는 못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뭐 육상과 수영에서 부진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매일 하는 얘기가 또 반복이 됐죠. 오늘 기사 보면 육상과 수영 기초 종목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 부진을 질타하는 그리고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는 기사들이 나왔는데 네. 저는 이거 저기 굉장히 이거 상황 논리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육상 대 이 국제 종합대회에서 우리가 육상 못 했을 때 이제 육상을 키워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네. 있죠. 네. 그리고 뭐 올림픽 같은 데에서 이 눈물겨운 뭐 이른바 얘기하는 투혼 네. 비인기 종목에서 나왔을 때 또 비인기 종목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육상만 보고 비인기 종목만 보면은 그 얘기가 맞습니다. 네. 또 우리 한국 스포츠 전체적으로 보고 또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모든 종목을 다 잘해야지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 모든 종목을 다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 되고요.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그거 안 되겠네. 저는 안 된다고 그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봅니다. 아, 그리고 예. 만약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중심이 돼서 이런 종합 경기 대회를 편성한다 그러면 예. 달리기랑 수영 예. 이거 종목 수를 금메달 수를 확 줄일 것 같아. 줄일 수도 있죠. 예예 예. 예. 이게 뭐 IOC가 주관하는 올림픽이 어차피 그 저쪽 국내 유럽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그네들 관심사에 따라서 이 종목이 편성이 되고 네. 세부 종목도 갈라진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뭐 한 우리 국민 전부 다가 1인 1기에 이 네. 스포츠에 투신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으나 네. 예를 들면 이 뭐 육상 우리 선수들도 없거든요. 예예. 예, 예. 그나마 육상에서 좀 잘하면 초중등에서 육상에 소질이 있으면 뭐 축구나 야구, 농구 인기 종목에서 다 데려갑니다. 선수들도 그걸 원하고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고 보니까 수영과 육상이 인기가 있다는 것은 그쪽 미국이랑 유럽 얘기지.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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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가능성도 더 있는 거고 예? 그리고 그에 맞춰서 메달도 종목도 세분화시켜서 엄청 많이 이렇게 배정을 한 거지.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2011년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때 공을 참 많이 들였거든요. 네. 그나마
그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 성적을 내기 위해서 육상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던 것이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2, 3년이었습니다. 네. 근데 실패를 했죠. 실패를 한 다음에 우리가 그때의 그 우사인 볼트 등 세계적인 육상 스타들이 왔었기 때문에 네. 이 단거리의 강국인 자메이카를 굉장히 취재를 많이 했어요. 예. 또 자메이카가 왜 이렇게 단거리에 강한가? 네. 그래서 자메이카 육상을 많이 소개를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도 자메이카식의 뭐 발전 모델을 뭐 따라 가자. 네. 그랬는데 그게 참 이 상황 논리라고 보는 것이 육상 때이기 때문에 육상만 보고서 그렇게 하는 얘기인데 그럼 올림픽을 보자. 그럼 네. 자메이카가 육상 말고 뭘 잘하느냐? 우리는 육상은 못하지만 우리가 관심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을 잘하죠. 네. 탑10 안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게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상을 못하는 거고 네. 자메이카는 그 육상을 키우니까. 육상을 잘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구가 뭐 1억 5천이고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선수들도 많고 전부 다 자원이 많기 때문에 다 잘할 수는 있지만 네.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기자들은 이런 얘기를 왜 쓰느냐? 왜 씁니까? 기자들은 책임이 없잖아요. 아. 쓰기만 하면 되잖아, 쉽게. 그렇군요. 그 성공적인 모델 하나 잡아가지고, 네. 이 얘기 저기 다 들어서, 이렇게 해라, 왜 못하냐. 이런 얘기 참 하긴 좋죠. 근데 실제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보니, 네.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이런 걸 느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기자들은 그게 없으니까. 그랬군요. 근데 단 한 가지,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저에게 돌던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려고 생각을 하지만, 대신에 비인기 종목에서는 소질이 있고 본인의 의지가 있어서 이 길을 꼭 가겠다라고 해서 태극마크를 달고서 국지대회에 나가는 이런 엘리트 선수들만큼은 네. 생계에 대한 보장 없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게 이 정도까지는 정부에서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예. 생계는 걱정 없이 예.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조금 우리 스포츠 하시는 분들한테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인기 종목, 비인기 종목. 네. 이거는 무슨 헌법으로 나누는 게 아니죠. 네. 그렇죠. 시장에서의 시장의 논리대로 그냥 이게 그 판가름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민이 축구 더 좋아하면 축구가 가장 인기 종목이 되는 거고 네네. 핸드볼 더 좋아하면은 핸드볼이 인기 종목이 되는 건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 무조건 지원해달라 뭐 해달라 이러는 게 아니라 스포츠 각 종목의 스포츠 단체 그러니까 연맹이나 협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좀 더 재미있는 경기를 만들기 위한 룰도 바꾸고 대회 방식도 바꾸고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서 거기서 성과를 내가지고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렇죠? 예. 그런 데서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런 노력은 기르지 않고 스포츠는 어차피 자생력이 없으니까 정부에선 더 탄핵 생각하고 맨날 이런 쪽으로만 지원만 해달라. 이렇게만 되면은 100년이 지나가도 똑같은 현상이 좀 반복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위성만 강조하고 그리고 지원만 이렇게 해달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예. 그렇군요. 하긴 뭐 저 이 종목을 하니까 재밌더라. 그리고 뭐 저 먹고 사는 데도 좋더라. 인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남들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 유니버시아드는 함정이 있어요. 아, 함정 있다. 예. 함정. 예, 뭡니까? 종합 성적 1위이고 우리가 그 2관왕, 3관왕도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내년 리오 올림픽과 내년 리오 올림픽이 열리죠? 네, 네. 리오 올림픽의 네. 청신호를 밝혔다. 네. 리오 올림픽의 판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는데 네. 내년에 리우 올림픽 한 1년 정도 남았으니까 어느 정도 종목별로는 예측이 가능해요. 네. 근데 우리가 브라질이 이겼거든요, 축구에서. 네. 아, 네. 예. 왜? 브라질은 진짜 대학생들이 나왔어요. 네. 근데 우리도 대학생도 있지만, 27살까지의 그 프로로 뛰는 선수들, 그러니까 나이로 봐서 27살까지 선수들 나왔고, 네. 그 나이 또래에서 그냥 대표급 선수들을 보낸 겁니다. 출전시키고.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종목별로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성적 가지고 우리가 아, 유니버시아드 1등 했으니까 올림픽에서도 한 4, 5등 가지 않을까라고 계산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는 얘기죠. 유니버시아드는 유니버시아드일 뿐이다. 예. 예.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했다. 예. 그거는 분명하죠. 예. 예. 경기적으로 일단 성과를 거두었고 경기 외적으로도 잘 치렀다. 뭐 어제 어떤 보도를 보니까 그 사무총장인가요? 이분이 예. 이제 광주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축제를 열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행사도 많이 열고 다가갔다라는 것 말고 예산을 절감하는데 엄청나게 그 공을 들였다. 예. 예. 협상을 잘했다. 예, 국제기구에다가. 예. 조직에. 그래서 뿌듯해 한다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도 한번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광주는 역시 달랐습니다. 아, 광주는 달랐다. 예. 네. 달라야 되고요, 또 광주는. 그런데 광주도 처음에 이 밑그림이 그릴 때에는 이런 식으로 밑그림이 그리지는 않았습니다. 광주도 외형에 치우치고, 그 시설 투자를 계획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해 인천 아시안 게임 보고서 생각이 바뀌었죠. 예. 그래서 이 경기장, 빛 좋은 개살고, 네. 한 보름 정도 화끈하게 치르고 빗더미에 올라앉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라고 예. 판단해서 다시 그린 겁니다. 예예. 예, 예. 그래서 아마 이 보도를 많이 보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경기장 신축은 딱 세 개만 했죠. 예,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이 임시 가건물이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네. 한 종목당 경기장에 들어가면 선수들이 옷 갈아입는 데도 필요하고 휴게실도 필요하고 장비 검사하는 데도 필요하고 이런 그 필요한 건물도 전부 다 가건물로 지었는데 네. 전부 다 그 흔히 얘기하는 그 게르라고 하나요? 몽골 천마. 이 게르로 쳐놔가지고 경기 끝나고 다 철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리고 뭐 시상식에 쓰이는 시상대도 인천아시안게임 때 쓰여지는 쓰였던 시상대를 빌려가지고 오고 그리고 선수촌은 어차피 오래된 낙후된 30년이 넘은 도심에 있는 아파트 재개발을 해서 선수촌으로 활용을 했고 다시 분양을 네네. 하겠죠? 다시 분양하겠네요. 예. 그런데 제가 드렸던 이 말씀들 네. 이런 사례들은 광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건데 이게 아주 무슨 뭐 특별한 아이디어입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게 말해요. 누구나 가도 할 수 있는 아이디어죠. 제가 이제 빛나 보이는 지점이 예. 그 조정 경기장 예. 원래 장성호 예. 예. 장성호 장성댐을 막아서 생긴 장성호에 예. 300억을 들여서 예. 만들기로 했었는데 보니까 계산기 두드려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예. 그 때를 써 갖고 예. 충주호로 예. 변경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도합 2천억 원을 줄였다는 얘기인데 네.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얘기이고 네. 저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이런 사례들이 시사하는 점이 네. 역시 메가스포츠 이벤트 국제종합대회는 그 개최 도시의 지방자치단체 장의 네, 네. 의지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네. 의지와 인식.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사례들이 인천아시안게임이나 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도 수없이 주장을 했었던 거고 네. 또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좀 주장을 하고 있고 네네네. 한데 다 외면당했죠. 예. 왜 외면당하냐? 왜 그럴까요? 이기회의 직구부자. 아, 실속이 직구자. 중요한 게 아니라 한 14일 동안 그 뭐 좀 비속어로 삐까뻔쩍하게 모두 다 그 플래시 터뜨리고 빛나는 잔치를 한번 해보자. 네. 이 생각이 앞서 있기 때문에 짓고 또 짓고 빛내자 해서 지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거기에 오가는 떡구물. 예. 그렇죠? 예. 그런 거 리베이트라고 하나요? 예. 예. 그래서 여태까지 하도 이 국제 이 종합 스포츠 이벤트를 비판해왔기 때문에 네. 이 국제 스포츠 이벤트가 이 개최만 하게 되면은 다 망하고 다 빚지는 것은 아니다. 하기 나름에 따라서 실수 있게 치르면서 쏠쏠한 재미를 볼 수도 있다. 네네. 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네. 이거를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이 개최 도시의 이 자치단체 장의 의지가 네네. 가장 중요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군요. 예. 결국은 앞으로 국제대회를 개최할 생각을 갖고 있는 도시들 예. 조직위원회에서 명심해야 되는 즉 토건업자들의 그런 이익이나 또는 지방자치가 뭔가 좀 토목공사를 앞세워서 자신의 치적을 앞세우려고 하는 이런 지방자치단체 장들 예. 이런 분들의 유혹, 욕망 이런 것들을 얼만큼 통제할 수 있느냐 예. 예, 이것이 그 국제 행사를 성공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관건일 수가 있겠군요. 아, 이제 그게 이제 비교해 보면 평창 동계올림픽과 이제 비교를 해 보면 네. 출발점이 달라요. 아. 출발점이 뭐냐면은 네.
이 강원도에서 물론 이제 김진선 지사 때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유치를 한 거지만 그 이전에 최각규 지사 때도 얘기가 잠깐 있었었거든요. 네, 네. 김진선 지사와 직접 제가 얘기하면서 이제 왜 올림픽을 추진했느냐에 대한 직접 얘기를 들은 거거든요. 네. 2000년대 초반에. 예, 2000년대 초반에. 예, 그러니까 올림픽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림픽을 치러 개최해야 될 때 생각도 없었었고요. 예, 예. 또 이제 강원도 분들의 생각은 강원도가 너무 개발해서 발전해서 소외가 돼 있다. 우리 지역, 우리 구역을 한번 개발을 해보고 발전을 시켜보자. 네. 그런데 뭐 중앙정부에다가 계속 도로 깔아달라, 뭐 해달라 얘기를 하면 그 순위에서 밀리잖아요. 예. 강원도는 환경, 청정지역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네. 순위에서 밀려드니까 어떻게 한번 개발을 해볼까 고민 하다가 그래. 올림픽이다. 올림픽을 개최를 하게 되면은 경기장 직구하다 보면 도로랑 다 깔아야지 되니까. 네. 이 올림픽을 하면 우리가 강원도가 발전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올림픽이 목적이 아니라 강원도 개발이 목적이라는 얘기죠. 강원도 개발을 위해서 올림픽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렇군요. 이러다 보니까 강원도 입장에서는 계속 경기장 지어야지 되고 왜 경기장 짓기도 도로 깔고 철도 깔아야 되니까 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네. 뭐 광주나 뭐 그 광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뭐 도시 브랜드 무슨 뭐 경제 효과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네. 자치단체장에 따라서는 이 기회로 어떤 뭐 도민의 어떤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정서적인 유대, 네. 그 성과를 내고 그리고 평소에 준비했던 문화적인 이런 것들을 외부에 굉장히 단시간 내에 노출과 홍보를 시켜서 네. 어떤 문화적인 역량을 키우고 상품화를 하자. 네. 뭐 이런 관점으로 유니버시아드를 갖고 와서 치러낸 거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네. 실제로 그래서 제가 평소에 많이 주장했던 건데 다양한 문화 상품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네. 관광 상품이죠. 팸투어라고 하는 것들. 네. 시간이 나는 선수들 시간 날 때 광주 인근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관광 상품이었었거든요. 다 원더풀 한 겁니다. 말 되네요. 담양의 소수연만 잠깐 다녀오거나 예. 또는 거기에 수많은 정자. 예. 예, 정자 박물관 또는 가사라고 하나요? 그런 예. 그 문학적인 향기. 예. 예, 또 담양의 뭐 그 죽새공품들 예. 있고요. 예. 좀만 나가면 바다도 있고 그러니까. 예.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저도 바깥에 해외를 취재하러 많이 가봤지만 우리 다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죠. 어디 처음 가서 좋은 데 갔어요. 네. 야, 다시 한번 와야지. 여친이랑 같이 한번 데리고 와야지 이런 생각하죠. 네네. 근데 가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죠. 그렇죠. 실제로. 네. 그런데 가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제가 겪기에 가게 될 때에는 딱 한 가지 공통적인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 만났던 사람이 있는데 감동을 받았거나 친해졌을 경우 그 사람 때문에 같이 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그 사람이 있으면은 예. 그 뭐 연락을 주고받고 하다가 근데 우리가 맨날 이런 대회 한번 개최하면 뭐 발전될 듯이 얘기를 하지만 네. 이 아무리 훌륭한 경기장 지어놔도 그 경기장 보겠다고 다시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근데 이 대회가 없으면 구태여 광주에 올 일이 없지만 대회 때문에 왔다가 대회 때문에 와서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시간 나서 그 근처도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조그만 한옥이라든지 그곳에 사람들 음식들 만나고 하다 보니까 아주 감동적이었던 얘기입니다. 네. 근데 그것 때문에 다시 찾아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강원도야말로 엄청난 그런 그 뭐라 그래 자연 환경이라든가 예. 이런 걸 보면은 대단한 메리트가 있잖아요. 예. 예,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리고 그 때묻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그 음식이랄까요 이런 것도 있고 예, 이런 거를 잘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는데. 근데 예. 강원도는 지금 다 지금 그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미, 왜냐하면 제가 그 얘기를 계속 듣고 그쪽에서 이제 하는 이 프로젝트 계획들 다 보고는 있는데 전부 다 무슨 리조트 만들고 건물 다 이게 뭐 호텔로 만들고 불편하지 않게 빨리 도착하게 그 교통 설비를 갖추고 난 다음에 숙박, 유흥, 관광 이런 그 인프라 건축에만 다 쓰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지금 하신 말씀이 맞아요. 강원도가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 조건 좋지 않느냐. 좋죠. 좋은데 우리 한번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강원도만 좋습니까? 강원도만큼 좋은데 찾아보려고 휴가 때 가려고 하면 해외에 나가려고 많이 나가잖아요. 나가서 네. 보면 좋은데 많잖아요. 네네. 그 좋은데는 이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이 널려 있는데 강원도에 굳이 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강원도만이 갖고 있는 것들을 보여줘야된다는 얘기죠. 정선 5일장 같은 경우에 사실 열광하잖아요. 그런 상품들을 네.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올림픽 기간이라도 이 팸투어 같이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못하고 처음부터 어떻게 생각해낸다는 게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인프라 있죠. 건물, 호텔, 숙박. 이건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것만 가고 있다고. 레저. 네. 이런 거로만. 그건 사실 토건족들의 배만 불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죠. 예. 거기 결탁한 예. 그 정치 세력과 토건족들만 배를 불리는 거지. 예. 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도민들이 힘을 모아서 치렀어. 그리고 함께 호흡해서 선수들과 그 조직위와 예. 시민들이 이런 느낌을 주는 것만큼 뿌듯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역시 광주는 달랐다. 예. 예. 그리고 평창에 대해서 벌써 1년 넘게 우리 최동원 선생님께서 목소리를 높이고 계시지만, 아,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군요. 딱! 망조가 들었구나라고 하는. 딱 하나만요. 짧게만 뵙게 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그 아까 보신 그 기사에 아까도 이 병희 형님도 말씀하셨는데, 네. 그 게르라고 하는 몽골 천막 치겠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그 FIS 국제 스포츠 연맹 대학 스포츠 연맹하고 협상을 여러 차례 했다고 했죠. 네. 그 FIS가 갖고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 의지를 가지고 협상을 해가지고 바꾼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반대로 강원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IOC 기준이 이렇게 되면 어쩔 수가 없다. 네. IOC가 하라면 해야지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맨날 갖다 댔거든요. 그래서 수백 년 묵은 원시름도 밀어버리고. 예, 예, 예. 네. 그러나 아, 광주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큰 적자를 보게 하면은 다음 7월 도시에서 이거 누가 또 하려고 그러겠느냐 예. 라고 오히려 압박을 했죠. 예. 예. 그래서 예산으로 절감하고 대회 뭐 잘 치르고 예. 예. 그리고는 시민들에게도 남는 정서적으로 남는 이런 게 됐으니까 아예 출발점서부터가 다른 겁니다. 왜 그렇군요. 대회를 개최했는지 네. 유치했는지. 예. 자, 대후형님께서 비용 절감도 좋지만 이 아이디어 좋네요. 소세원, 식경정 같은 근처 관광. 늘첨철원님, 최도원 선생님, 스포츠계 뒷이야기 방송 너무 좋습니다. 뉴스바에서도 리현진 선수 소식도 궁금하네요. 재활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뭐 등등등. 또 강원도마저도 예전 군생활할 때지만 강원도만큼은 잘 보존되길 바랬건만 이 나라 어찌하나요?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인천 얘기, 인천이 아니고 광주 얘기. 예. 예, 지금 했습니다만. 사실 얘기들이 좀 많이, 얘기를 많이 준비하셨는데. 아, 이번 주에 좀 많았었어요. 예, 어떻게 할까? 이걸 다 할 수 있나요? 아니면은 어떤 얘기 하시겠습니까? 해나가는 얘기 해보죠. 네네. K리그 얘기도 좀 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아, 예. K리그 엑소더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예. 선수들 예. 다 빠져나가고 있죠. 지난주서부터 얘기가 많았습니다. 정기세 선수 갔고요. 정태세. 전북의 에두 애닝요. 네. 갔고요. 또, 뭐, 우리 중국으로 우리 국내 선수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K리그 감독과 구단에서는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잡을 수가 없다. 아. 워낙 세게 배팅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K리그는 어떻게 됩니까? 일본에게 치이고, 중국에게 치이고 그 전에 중동으로도 우리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죠. 예. 좀 하면 다 빠져나가면 K리그 어떻게 하겠냐.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정확하게 포지셔닝을 해가지고 K리그의 그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머리를 짜내서 네네. 대비해도 좀 시원찮은 판국인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전부 다 너 탓이에요. 너 탓? 어느 예. 탓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 축구 감독들 네. 얘기들은 한결같이 이렇습니다. 뭐냐면 구단에서 투자를 안 한다. 구단에서 돈을 안 쓴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 중국의 그 광저우 헝다 네. 라는 팀 연간 운영비가 이제 천억 원이 좀 넘어가고요. 예. 그중에 대표 세계적인 스타들을 뭐 이 연봉 1년 연봉 뭐 130억 이상 주고서 많이 데리고 뛰고 있거든요. 네네. 그 130억이면 우리나라 이 시민 구단들 뭐 1년 운영비 쓰고도 남습니다. 네. 아, 이러다 보니까 이 감독들은 쉽게 얘기하죠. 투자를 안 한다. 예. 근데 기업에서 말입니다. 구단에서. 네.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뭐가 좀 잘 될 것 같지 않은데 돈 막 쓰겠습니까? 그렇죠. 자선단체도 아니고요. 쓰죠. K리그 발전 계획도 좀 있고, 지금은 힘들더라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 네. 3년 뒤, 5년 뒤, 이런 어떤 정도의 성과는 있겠다. 예, 예. 라는 게 있어야지, 좀 확신이 있어야지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무조건 투자하라 그러면 기업이 아무리 돈, 자선단체도 아니고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이 구단을 운영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어느 날 쉽게 발 빼기는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 지금 돈을 안 쓴다라고 해서 돈을 투자를 적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돈이 좀, 그 쌈짓돈이 돼가지고 나중에, 좀, 뭐라고 할까요? 어떤 투자의 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네. 그 구단과 기업에서도 좀 발전 방향에 관심을 갖고 그냥 의무적으로 구단 하나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런 정도의 책임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예. 연평으로 그냥 간다 이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구단 탓을 투자를 안 한다라는 거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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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뭐 이렇게 되다 보니 지금 뭐 K리그에 이대로 계속 가면은 뭐 선수들 다 빠져나가고, 뭐 가뜩이나 지금 유럽축구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네. 앞날이 어두워서 지금 서로 이 말을 맞대고 지금 묘안을 짜내야지 되는데 네. 서로 다 내 탓 한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중국 축구도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딱 거품이죠. 왜 거품이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더니 광저우 홍다 연간 그 예산이 천억 원 이상이고 네. 100억 원 이상 되는 연봉의 선수와 감독 세계적인 이 스타 선수들을 다 불러모으고 있어요. 예예예. 예, 예.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예. 근데 연간 예산 천억 원을 투자하게 되면은 네. 중국도 천억 원 투자하게 되면 천억 원 이상을 벌어야지 이게 지속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뭐 대부분 다 그 이렇게 그 투자하는 데가 이 부동산 기업들이거든요. 아. 만약에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중국 경제 거품이 빠진다고 한다면 계속 뒷받침할 수 있을까요? 뒷받침할 수 있다는 거는 천억 투자해서 천억 원 이상 벌어들이게 되면 뒷받침할 수는 있겠지만 천억 투자해서 계속 적자인데 이게 어떻게 지속 가능합니까? 중국 경제에 한파가 몰아치면 제일 먼저 쓰러질 것들이 부동산인데. 부동산이고 이렇게 그 소득 내지 못하는 프로축구 사업 같은 것도 제일 먼저 접겠죠. 그러게요. 프로의 축구에 그런 유관 전통을 갖고 있는 연고지라던가 또는 계급, 예. 예. 이런 거에서 그 프랜차이즈 개념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그런 영국이나 유럽의 여타 나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네. 사실 그 기업에, 특정한 기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이런 구조에서 아직은, 좀 지속 가능한 그런 리그의 발전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될 텐데 그렇죠. 예. 분명히 국제 경기가 그 국제 경기대회가 펼쳐지면은 사람들이 관심도 많아지고 마켓은 있는데 평소 리그를 예, 좀 아쉽네요. 그렇죠. 예, 예. 그들의 사이즈에 비해서 네. 예, 수익에 비해서 지나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군요. 거품이 끼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또 꺼지겠죠. 그렇군요. 자,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요. 다음 얘기는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다음 얘기 박태환 선수. 박태환 얘기 해주실래요? 네네네. 그, 이제 뭐, 시작, 다른 국면으로 좀 넘어갔습니다만, 증인 출석한다고요? 어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재판이냐. 박태환 선수에게 이 내비도를 투약했던 김모 의사. 네. 그가 이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돼도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네. 근데 두 차례 증인 참석을 연기했다가 어제 나온 거죠. 근데 어제 박태환 선수가 나와서 증언한 내용을 보고 저는 아 이게 뭔가 이미 굳어졌구나 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박태환 선수의 증언 내용이 내비도란 약물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 와. 그리고 내비도에 이 테스토스테론이 함유된 거는 나 전혀 몰랐다. 그 테스토스테론이 금지 약물인지도 몰랐다. 그리고 내가 이 정도인데 이 세계 만방에 이름을 떨친 박태환인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금지 약물을 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보면 상당히 단정적이고 그러게요. 확정적이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일부 이전에 나왔던 얘기들과는 많이 달라진 내용이죠. 네. 조금. 좀, 뭐라 그러나, 어떻게 보면 좀 성의 없다는 느낌도 받고 아니면은 이미 대상 결정됐으니까. 예. 그만 좀 하시죠. 예. 그런 느낌일 수도 있네요. 예. 예. 그리고,
뭐, 그, 아무리 해봐도 증거나 예.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다. 네. 라는 이런 철저한 계산 끝에 나온 어떤 이런 단정적인 얘기다 이런 느낌이었었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이거 보고, 과연 대한민국 뭐 검찰이나 이 사법부 재판에서, 박태환 선수가, 이 알고 추악했다. 네. 라는 데까지 밝혀낼 수 있을까? 물론 저도 이제 단정 짓는 건 아니지만 네. 만약에 진실이 그거라고 한다면 그거를 밝혀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고 네. 박태현 선수의 증언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 이 정도로 그냥 정리가 되겠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구나. 왜 받았냐 하면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얘기했던 것과 너무나 지금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 짐작에 이렇게 가는 것을 보면 또 적당한 때에 현재로서는 박태현 선수가 대한체육회의 규정 때문에 내년 리우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거든요. 네, 그렇죠. 징계가 끝나더라도 3년 동안은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어느 때에 적당한 때가 되면은 아마도 이 그 태극마크 달아주고 올림픽에 출전시키겠구나 이런 느낌이 왔습니다. 내년에 지금 딱 들어보니까 자 그럼 그 동안의 촉을 봤을 때 그 예. 지금까지 동물적인 감각으로 보셨을 때 예. 내년에 리우올림픽에 출전하겠구나 출전시키겠구나 그런 출전시키겠구나 예.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해야 되겠군요 아 근데 박태현 선수 상당히 부담이 있을 텐데요 이런 과정을 네. 겪어 가지고 올림픽에 출전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성적이 안 좋았다 지금 전성기도 아니고 더 불명인데 글쎄요 마지막 그 있을지도 모르는 마지막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느냐 아니면은 이쯤에서 그 덜 불명예스럽게 예. 은퇴를 하느냐 예. 둘 중 하나에서 여태까지 달려온 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회를 하나 더 마련해 보는 걸로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뭐 대가는 자신들이 치르게 되는 거니까요. 비틀즈의 노래 중에 in the end. The love you take is equal to the love you make란 예. 대강 결국은 당신이 받을 사랑의 총합은 당신이 베푼 사랑의 총합과 같다. 아, 뭐 이런 가슴을 쏘네요. 예, 제가 참 매우 좋아하는 가사인데 예. 박태환 선수에게도 뭐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박태환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예. 지금 미디어 비평에 대해서. 원래는 보통은 이럴 때 음악 한 곡을 듣고 옵니다만 예.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넘어가야 되겠군요 패배로 고개 숙이기에는 아까운 광주 유대회라고 예. 제목을 누군가 이렇게 달아준 기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눈에 띄는 기사가 있어서 네.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 임정혁 스포츠 칼럼니스트입니다 네. 이 임정혁 스포츠 칼럼니스트가 쓴 기사인데 이 제목이 패배로 고개 숙이기에는 아깝다 네. 아까운 광주 유대회라는 기사이거든요 네. 이 기사의 이제 골자는 뭐냐면은 우리 왕기춘 선수 있었죠 아, 유대회 예. 예. 근데 이 왕기춘 선수가 이 결승전에서 패했어요 아, 네 은메달을 따냈죠. 근데 은메달이 결정되는 순간 네. 매트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눈물을 흘린 겁니다. 아. 아쉬워서. 그런데 대부분의 해외 선수들은 동메달 따도 환호를 하고 네. 시간 내서 선수촌에 있을 때 시간 내서 광주 시내 한번 더 돌아보겠다. 구경하기도 하고 자전거 타고 빌려서 자전거 타고 시내 투어도 하고 또 일관욕도 하고 즐기더라 이거네요. 근데 그렇죠. 그 시간에 우리 선수들은 메달을 위해서 한 1분이라도 더 그 땀방울 흘리면서 연습장에서 훈련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느낌점을 쓴 겁니다. 조금 더 예. 여유를 가져야지 된다. 네네. 유대회 젊은 시절에 참가해서 운동하는 것도 열심히 운동을 하되 기계처럼 운동하지 말고 즐길 것은 즐기면서 여유를 가져라. 설사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회는 또 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자세를 좀 강조하는 그런 거였었거든요. 그런데요. 예. 그 저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제 그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앞날이 불투명한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예전에 정말 못 먹고 못 살았을 경우에는 예. 이거 금메달 따야지만 뭐 밥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우리 집안을 살릴 살리고. 수 있으니까 예. 뭐 그런데 역시요 역설적이게도 예. 아직은 스포츠 아무리 스타라고 하지만 이 스포츠 하나만 가지고는
스포츠 그만둔 다음에 미래를 장담할 수 없겠다. 예. 나는 그런 절박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절박성인데. 예. 그래서 저도 덧붙여서 얘기할 때 이 말씀을 다른 데서 한번 드렸었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나도 여러 번 드렸는데 좀 무책임하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다. 네. 이 말하는 내가 네. 왜냐하면 선수 본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런 구도로 몰아 넣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네. 그래서 이겨야지 되고 이 메달에게 만든 거는 이 메달 하나가 선수들에게 주는 의미가 너무 일단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로 환치시켜서 보게 되면은 승자 독식. 승자 독식. 무조건 결과. 결과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지는 이 반대급부. 네. 우리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만들어 놓는 우리 모두 어른들의 책임이 더 크다. 네. 그래서 한번 들여다보자. 네. 이런 말씀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거죠. 그렇군요. 그래요. 이제 기질의 차이 내지는 그 스포츠 임하는 그런 애티튜드 이런 문제도 있지만 스포츠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 전반적인 그런 시선. 예. 그리고 그 스포츠와 스포츠맨들의 그 장래 에 대한 그런 폭넓은 그런 그 고찰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는 그런 것다고. 예. 그렇죠. 그야말로 스포츠라는 것이 특히 유니버시아드 때 젊었을 때 참여했었던 그 운동 경기가 한때 추억으로 이걸 가느냐 이걸 갖고 평생 가느냐. 예. 이 문제도 좀 있고요. 예. 예. 지난주에 양학성 선수는 뭐 제대로 출전도 못하고 예. 좌절을 했습니다만 왕기춘 선수는 그동안 빛나는 성과를 거뒀고 이번에 그래도 은메달을 땄네요. 예.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하죠. 예. 예. 이게, 이렇게, 매일, 예를 들면 매일매일, 리그전을 갖는 그런 스포츠 스타가 아닌 가끔 한 번씩 있는 빅 이벤트에서 매번 성과를 거둔다는 거, 이거 자체가 대단한 건데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예. 마지막 얘기입니다. 시들시들한 열기, 시큰둥한 반응. 선수들만의 축제로 끝나려나? 아, 이것도 유대 얘기입니까? 예. 오. 근데 저는 제가 유대회가 이렇게 큰 대회는 아닙니다, 사실. 네. A급 대회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직접 내려가지는 않고 저는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네. 내려가지 않아서 했는데, 모두들 유대해가지고 이렇게 유대회를 홍보하려고 하는 기사를 많이 쓸 때, 네. 가서 보니까 너무 관심을 못 받고 있더라. 네. 광주 시내의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물어보더라도, 네. 택시기사 아저씨가 별 손님도 는 게 없다. 아, 네, 네. 그리고, 경기장에 들어가 봤더니, 이 소년제, 그리고 네. 일부 아주 인기 종목을 제외하고는 통통 비었더라. 그런데 분명히 티켓은 팔려나갔는데도 관중은 없더라. 네. 실상이 이렇다. 네. 라는, 기사였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좀, 뭐, 이 기사도 이게 다 팩트이겠죠. 그렇죠. 취재해서 쓴 거니까.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이 외면할 수는 없다. 사실, 우리 솔직하게 우리가 얘기하자는 얘기입니다. 이 유니버시아드 대회 우리 관심 없죠. 네. 국민적인 관심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광주 지역에서는 이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광주 지역 분들이니까 관심 갖고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네. 이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그 현실을 보고서 왜 좀 더 많이 찾아오게 하지 못했는지, 왜 찾아오지 않았는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해보는 것들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두고서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에 참 편하게 홍보가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홍보는 많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광주에서 유니버시아드가 열린다는 것은 다들 알고는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근데 구태역에 가고 싶은 마음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보가 안 됐다는 거는 광주에서 유니버시아드 자체가 열린다는 게 알려지지 않은 거고. 네. 홍보를 많이 됐기 때문에 열린다는 걸 알고 있었었는데 흡입 요인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예. 들어야 된다는 얘기군요. 예. 네. 그렇군요. 뭐 이런 거라도 좀, 이런 거라도 추후에 분석이 돼야지 다음번에 우리가 이런 대회 개최할 때, 네. 교훈 삼아도 좀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들, 조합원님들, 소감 좀 보겠습니다.
늘 첨처럼님, 육상은 동양인으로선 힘든 부분이 많으나 차츰 저변 확대해 가면 좀 더 좋은 성적이 나올 거라 봅니다. 비인기 종목이라면 좀 그렇나요? 라는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아니, 예, 머리 감고 왔습니다. 아, 누가 보셨나요, 근데? 아니, 아닙니다. 대우 형님께서, 예. 아, 예. 하지만 아, 머리는 꼭 감으세요, 라고. 아, 대우 형님, 머리 감고 왔습니다. 네. 뭐, 저, 청라에서님도 머리 감고 오셨나 그러는데. 예, 예. 아, 제가 요즘에 계속 아침에 돌아다녀요. 아침 방송, 네. 어, 세수를 안 하고 돌아다녀가지고. 예. 그렇군요. 예, 이렇게, 어, 스포츠당만 듣는 게 아니라, 예, 우리 저 최동원 선생 스토커처럼 빼놓지 않고 듣고 계신 분들 계신 모양이에요. 아, 아니, 그것은 네. 아니죠. 우리 저기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네. 분들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에별리고님, 최동원님 감사합니다. 전 배구 경기 다녀왔어요. 아, 이런 분들 예, 계셨군요. 예, 갔다 오셨군요. 네. 근데 여기도 나타났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국제대회 할 때 네. 어, 티켓은 팔렸는데 어, 그 자리에 관중이 안 오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그 조직이나 이 광주시에서 어, 이 티켓을 강매했다는 얘기입니다. 단체로. 단체로. 예, 할당해서. 할당해서. 무슨 기관이나 단체에. 네. 거기서 이제 뭐 500장, 1000장씩 넘겼는데, 어, 거기서 팔리긴 팔렸는데, 그 받은 분들은 안 간 거죠. 그렇군요. 예. 이런 게 뭐 광주 유대뿐만이 아니라 여태까지 반복되었던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빚을 져서라도, 무리를 해서라도 뭔가 이런 보이기 위한 행사는 근사하게 치러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것에서 탈피해서, 아, 이런 걸 왜 해? 예. 예. 실질적으로 이 돈 있으면은 생활체육 투자해갖고는 그야말로 시민들이 즐겁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일상생활에서 그게 더 좋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예를 예. 들면은, 아, 그렇게 무리해갖고는 선수를 키워서 그리고 금메달 따게 만든 다음에 어, 운동 기계로 만들기 때문에 은퇴한 다음에 앞길이 먹먹하게 만드는. 그렇게 해서 나라는 빛났을지 모르지만 선수 개개인에 대한 그런 그 장래가 불안정한. 이런 걸 왜 해? 차라리 그 돈 갖고서는, 어, 사회 전반적인 그런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또 이 운동은 운동대로 할 수 있게 해서 성적이 좀 덜 나오더라도 즐겁게 선수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지. 이 두 가지는 결국 전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떨어져 있지 않죠. 네. 예. 그런 사회가 되려면 아직 멀었나요? 한 가지 역시 광주는 다르다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문화 있죠. 문화와 역사, 네. 전통. 네. 이런 게 진짜 무시할 수 없는 게. 개막식만 보더라도. 네. 개막식 프로그램. 이만 보더라도 그냥 돈 쳐발라서 네. 어차피 뭐 하는 거지만 네. 적은 돈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광주에 그동안 쌓여온 게 있기 때문에 네. 그쪽 분들이 해내는 프로그램은 역시 다르다 이겁니다. 문화의 힘. 예. 네.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로부터 들어왔던 얘기, 할아버지들의 삶에 대한 얘기 이런 거를 나도 모르게 어렸을 때 들어오게 되면은 그 사람의 성격과 인성과 어떤 가치관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이 건물과 학교와 내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도 나의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막 쌓여 있기 때문에 역시 광주는 그래도 다르다. 거기서 벌어졌던 축제에 다녀왔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본다고 하더라도 네. 혹시 다르고 자신감 있게 5.18 우리 그분들의 그 기념머리 장소들도 자신 있게 데려가고 거기 갔던 사람들 중에 또 이 설명을 들었던 사람들은 감동하고 열등감이 없는 사람일수록 허세를 부리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최동호의 스포츠당 아,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